싸움들 잘하진 않았죠 학교 다닐 때. 아, 맞고 다니진 않고 말싸움 잘 싸우지도 말싸움. 예. 말싸움. 말싸움 전문. 그래요? 예. 여기 별로? 말싸움 전문 두 분 계시는데. 아, 우린 말싸움 안 했어요. 사실은 아, 저희가 뭐 이렇게 막. 우린 피해요. 맞기 때문에. 예. 어딜 던져도 얼굴에 맞아서 주먹이. 아니, 나는 그 친구가 눈빛... 그 친구가 배를 때린다고 던졌는데 얼굴에 맞았어. 눈빛을 보면은 종현 씨는 조금 뭔가 이 매서운 눈빛이 좀 있거든. 애들이 좀 못 건들 것 저는 같았지. 운동부였습니다. 아, 오, 어떤 운동? 어떤 운동 했어? 야, 그러면 유도래. 유도? 유도면 누구도 못 건들죠. 그냥 그런 거. 마이크 가까이 좀 대고 이제. 예. 네, 그런 거 없이 그냥 잡히면 유도는 잡히면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잡으면.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떨어지면 좀 맞고. 그렇죠. 그럼 멤버 중에 그 종현 씨가 유도를 했기 때문에 네. 어, 이 친구가 좀 다툼이 생길 뻔하는 것도 아, 내가 참아야지. 뭐 이런 적도 있습니까, 영원 씨? 저희는 뭐 싸울 네, 일이 전혀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서로 잘 이해해주고 배려하는군요. 그렇죠. 네, 저희는 진짜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럼 아이 낳을 땐 유도만 할 겁니까? 네? 아니에요. 아, 꼭 이따 아이 낳을 때 유도분만 할 거예요. 유도분만 해줘. 감사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까도 일부에 그 유도분만 하시는 분 전화 연결. 아 진짜요? 아, 네. 애 낳을 때 유도하는데요. 아~ 오오오 이렇게 좀 길죠. 어, 나 어, 그래 나 봐 아~ 이렇게 싸움 못했죠. 겁나 못하게 생겼어. 아 저거 아 웬만하면 네 명 중에 제일 못했을 것 같아 싸움. 싸움을 안 해봤어요. 그죠?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못하는 거예요. 아, 예, 그렇구나. 아, 예. 아니 누구랑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네,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네. 와, 말릴 사실... 싸움이 말릴 수도 있잖아, 어떻게? 저는 거기 아예 가질 않아요. 아, 돌아가고. 네, 웬만하면 네. 웬만한 피한 거구나. 아니, 웬만하면 싸울 일을 만들질 않고 어. 싸울 일이 생기면 그냥 네. 저는 집에 교실로 들어가거나 어. 집에 가요. 낌새가 있어요. 네. 어, 교실이 어디지? 네. 별로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네. 네. 싸움에 관심이 사람 관심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래도 뭐 남자들은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 격투기 좋아하고 이런 거? 학교 앞에서 뭐삥 뜯기고 삥 뜯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본 경험도 없어요. 네, 저는 어. 정말 잘 피해 다녔구나. 아니, 길도 대로로만 다녔네. 이게 예, 대로로만 다니면 정말 학생의 정석. 네. 어. 네. 정석. 큰 길로 다니면 돈 안 뺏기거든요. 아. 빨리 가려고 골목길 가다가 뺏기는 거예요. 거기 애들 꼭 있거든. 꺾어지는 길에 딱 있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도 아니 등길이 어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거나 어디 뭐 뭐 네. 뭐 살아갈 때 네. 그런 거 있잖아. 다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아 이거 뭐 가격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그래서 아. 그런 거 못 참는 성격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혹시? 어 약간 민혁이가 좀 당하고 민혁이가...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어, 어. 민혁이가 모든 걸 뭐 살 때도 되게 다 꼼꼼하게. 네. 꼼꼼한 너무 예.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민혁이가 약간 조금 꼼꼼하게 다 이렇게 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아니 말리고요 싸우면은. 네 네. 그 맞는 말만 하면은요. 어,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맞아요. 아. 그러다 맞는데. 아. 그러다 맞는데. 너무 맞는 말이다. 야.